찬양을 받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소리치며 손뼉치며 기뻐뜨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중한 피 아멘
녹음해 갑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온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밤 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래 희망과 모든 민족 주주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감사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충만하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마다 구원받고 부활절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제자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정말 몰라 나 저 예수 정말 몰라 저주 맹세 내가 알면 난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그걸 세 번을 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듯이 너무나 많이 배웠듯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초신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여러분들 완전 머릿속에 완전 이 공식같이로 확 새기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자, 인간은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한 번도 죄악을 안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뭐 뉴스 보면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 어이가 없어. 신경 미약증으로 해서 벌어지는 뭐 그냥 사람 죽이고 칼로 죽이고 나 지금 정신병 있으면 그냥 끝이더구만. 글쎄 정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난 요번에 나온 그 사건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질러버리고 지 화난다고 불질러버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죽이는 이런 역기적인 사건들 너무 흔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시대가 어쩜 이렇게 악한지 모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죄 사건들은요 점점 역기적이고 점점 뭐 그냥 우발적이고 옛날에는 뭐 그래도 조금의 도덕적 양심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뭐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왜요? 우리들은요 본성적으로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놔두면요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속죄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몰라.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죄 짓는 거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은 죄 질 때마다 생명의 가치를 하나 죽일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 죄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죄가 돼버리고 공동체 죄를 넘어서 이제 국가적인 죄를 지게 됐어요. 세상 동물들 다 때려잡아도 인간들의 이 동물의 피로는 인간들의 죄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죽여? 아니요, 죽일 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신 최후의 방법이 뭐냐? 본인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잘 새기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의 죄질 때마다 여러분들 동물 갖고 오지 않잖아. 아우 나도 진짜 옛날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야. 나는 지금 나 피를 못 봐요. 제 생각보다 셀 것 같지만 저 되게 겁쟁이거든. 나 옛날에 에어리언 알아? 에어리언? 그 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무서워가지고 너무 뭔다 그런 거 공포 영화 자체를 못 보고 저희 아내랑 저는 이게 살인하고 막 피 흘리라 이런 거 자체를 못 봐. 어 근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재질 때마다 와가지고 양 빡 갈라가지고 어우 징그러워. 그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우 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지.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들 죄질 때마다 지금도 피 흘리고 계세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하냐, 내가 믿으면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 때문에 피 흘리심을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고요. 근데요 단순히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십니까? 그 죽음에서 이기신,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악한 권세들에서 이기신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의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모두 악한 것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박아서 죽이려고 해서 끝내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악한 것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개념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죄와 죽음의 상황들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런 문제들과 죄악들 속에서 날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잘 알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참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 삼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셔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셨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오히려 제자들은 방해가 돼요. 저도 여러분들 아니 뭐 나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딱 찍어봐. 그래서 걔 찍어가지고 얘를 나같이처럼 만들려고 한번 해봐요. 옆에 한 사람을 만들었고 얘를 변화시켜서 나 같은 사람으로 한번 만들려고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실걸? 힘들걸? 사람이요 안 바뀌어.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3년 동안 내가 죽어라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죽어라 말씀 안 읽어.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 그렇게 중요함을 얘기해도 아우 벚꽃이랑 예배랑 바꿔버려. 피곤함과 예배를 바꿔버려. 안 돼, 안 돼.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지. 말씀 읽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꾸는 게 더 힘들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아우 마지막까지 진짜 말 안 들었어. 근데 예수님은요 3년 동안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제자로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2장 15, 에베소서 5장 8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요? 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인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요, 누가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와 죽기까지 싸워 이기며 결국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끼리 말고, 물론 여기도 악한 사람들 있을 수도 있겠지, 물론 우리 죄인들이니까 여기도 악하지만 더 악한 저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인 작은 예수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빛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역이요, 제자 삼는 사역이요, 제자 삼는 사역. 나뿐만 내가 제자 되는 거, 그게 목적이어서 여러분들 신앙 지금 50%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이 멈추면요, 그 공동체는요 이미 공동체로서요, 기독교 공동체로서요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예요. 내 신앙이 나만 제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느새 죽어져 있고 어느새 발전이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잘 알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나 이거 뭐 내가 빛의 자녀 삶이 커녕 무슨 작은 예수야, 내가 작은 예수. 뭐 내가 작은 예수, 작은 마귀만 아니면 다행이겠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됐다 많을걸 진짜. 아유,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교묘한 이 시대의 사탄 마귀의 공격이란 사실을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안에 연약함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 똑바로 해라. 너 하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키질 않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야. 왜 나도 못하겠는데, 나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제자냐고. 다른 사람이 나보면서 시험이나 안 들었으면 다행이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믿든 안 믿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변화시켜 사용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제자들한테 이 명령하셨을 때 걔네들 아니지, 열두 사도들, 우리 막 엄청난 우리 할아버지들, 하여튼 조상들, 열두 사도들 연약했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 줄 알아? 엄청 연약했어. 아는데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연약한 우리들을요 변화시키셔서 그러한 또 다른 제자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연약함, 여러분들 연약해 다 알아. 여러분들 연약해요. 나 강하다고 이러면 그러면 진짜 교만한 거지. 여러분 다 연약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잖아요. 연약한 거 다 아신다고요.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성경에서는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요 훈련시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영적 강자로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야말로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누가 누구를 제자 삼느냐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베드로라고요. 출신적으로 잘난 게 없었어. 그 당시 제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던 갈릴리 완전 종구석의 어부였었어요. 배움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믿음은 뭐 어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는데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세 번이나 어떻게 저주하면서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나 저 모른다고 했던 게 누구야? 베드로라고. 아마 여러분들보단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더 괜찮을 것 같아 베드로보다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안 쓰지. 출신도 별 볼일 없고 배움도 없고 배신자라고 감정대로 움직여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중요한 사역 안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이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위대한 리더들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이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가페라는 거 있어요. 아가페. 뭐 아가페를 정확하게 뭐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배우죠. 근데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맥상 이게 성경에서 문맥상 어쩔 땐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또 일반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냐면 지금 베드로한테 나타났어요. 그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는 보통 우리가 지금 이 문맥상에서는 여기서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요 한 번 더 오가요.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대답하는 한 번 더 가는데 제가 이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대화를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이 심정을 한번 깊이 묵상했어요. 베드로의 이 심정.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절대 배신 안 한다고 그럴 때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저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 몰라도 예수님 나는 아가페. 난 예수님이 정말 아가페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게 누구라고? 베드로라고. 입으로 아가페를 고백했다고.
근데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네 주님 나는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냐고. 못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제가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막 이걸 읽으면서 이 베드로의 절규하는 이 눈물이 보여졌어요. 마음이 아팠어. 되게 아팠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하면서 정작 나의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나 그런 예수 모르겠다고 나 그런 예수님 모르겠다고 이렇게 행동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커다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진짜 엉엉 울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던 이 베드로요. 베드로 저는 정말 놀라운 이 본문에서 기가 막힌 게 하나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죄책감 빠져서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이 베드로 막 진짜 뭐 어떻게 하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어떻게 질문하셨냐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읽어보면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변화가 두 개가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를 하시냐 마지막 물을 때 그래 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건 나도 알아. 그러면 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조건적으로라도 내가 너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채워줄게. 그 조건적으로라도 넌 날 사랑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그걸 채워줄게. 너 그러면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너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어렵잖아. 내가 너 채워줄게. 근데 너 변함없이 날 사랑할 수 있겠니? 채워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전혀 기도를 안 해요. 삶이 평안해져요? 전혀 예배에 힘쓰지 않아요. 내가 너 조건들 채워줄게. 근데 너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저는 이 질문에서 진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아마 베드로 진짜 밟았을 것 같아. 야, 너 진짜 와 진짜 배신. 여러분 제가 배신감 느끼는 것이 목회할 때가 배신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몰랐지? 배신감 느낄 때 있어요. 가장 믿었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지들 멋대로 예배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고 그냥 멋대로 행동할 때 그 내가 정말 믿었던 애들이 막 그냥 뭐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예수님 버릴 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 올 때 아우 한번 다시 오면 막 밟으면서 시작하고 싶어 진짜. 근데요 이 베드로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는 너 때문에 죽었는데 베드로 야 나는 너 때문에 죽었는데 야 너 야 그 말로라도 못하냐? 야 나는 너 때문에 아가페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진짜 정말 죽었는데 니는 나 사랑도 못하고 아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둥이 빡 그냥 아우 그러시지 않았겠냐고 혼내시지 않았겠냐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요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필레오 제가 조건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얘기하니까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요 눈을 낮춰주시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낮춰주신 거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입으로는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지막까지.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단어가 바뀌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을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단어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단어를 했냐?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이다. 그리고 그거는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노스코, 세 번째에는 이 기노스카라는 단어를 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게 되다는 이런 거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데 제가 이게 해석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 그래요, 나 사랑해요. 고백했죠? 아셨죠? 내가 말했죠? 예수님 알죠?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주님 아셔야 돼요. 이 지식적 사랑이라고요. 근데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완전 낮춰주셔서 내 영적 수준에 맞춰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요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필레오, 필레오. 근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말로 떠들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주님께서 날 뭘 채워주셔야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담긴 게 바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놀라운 단어라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변해서 지금은 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고 대답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죽을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요 그 삶을 증명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필레오라고 질문하실 수 있었지만 아가페오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너 안에 있는 지금 영적인 그 수준과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옛날에 베드로는 지가 아가페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잖아요. 주님 아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실체를 바라보게끔 하시기에 아가페에 질문한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해? 근데 너 진짜 나 아가페 할 수 있겠니?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그 질문에서 베드로는 무너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옛날에 강한 줄 알았는데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요 그 질문 안에서 박살나면서 깨진 거라고요. 근데요 이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강하다고 믿을 때는 내 힘과 뜻대로 살아갔지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과 담대함과 승리의 삶을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강자로 실제적인 강자로 만드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희들은 날 아가페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화근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확을 못하겠더라. 나도 차라리 지금 필라오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복음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강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 정말 이 질문이 후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은 조건적인 필러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실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같이처럼 필러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님과 함께 이 시대의 빛의 자녀인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모든 어둠을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그 한가운데 가서 연약해, 여러분들 여전히 연약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 주님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 필로의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 붙들고 제자 삼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붕으로 타오르는 우리 두드리시어 모든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